별들이 모여서 작은 동물들의 모양을 만들기 시작했어. 양이 먼저 생기고 전갈, 염소, 그리고 물고기가 차례로 생겼지. 별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어디로 움직이는지 알면 밤길을 여행하는데 도움이 된단다. 그리고 별자리 덕분에 전투에서 승리하기도 하지. 앨리스! 밤하늘의 별들이 작은 동물들 모양인 거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았군. 활과 화살을 챙기거라. 연습할 시간이다. 네?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아. 내가 가르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쨌든 참으로 똑똑한 아이야. 이력이 빠를 뿐 아니라 기억력은 놀랍죠. 아, 그래요? 뭘 가르치는지 잘해. 주인님이 관심을 기울이... 여자 말 타는 것 좀 보게. 저렇게 동물들을 능수능란하게 부리는 사람은 처음 봐. 말 한마디 휘파랑 한 번에 뜻대로 움직이지. 어? 아주 잘해. 맞는 말이야. 실력만은 건 못하지. 이 작은 재능이 있어. 난 타고난 거라고 봐. 장사 같은 힘은 말할 나위 없지. 더 높이! 높이 쏴!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 그래, 그래. 무슨 일인데. 세르그의 아이가 8살이 돼서 주인님이 할례를 해주길 기다립니다. 아, 그렇군. 별거 아니니까 자네가 하게나. 죄송하니 아닙니다. 그래! 좋았어! 세르그도 내가 하는 것을 골백번도 더 봤잖아. 세르그는 주인님의 할례를 원합니다. 언제쯤 이해하겠나. 난 한가한 몸이 아니야. 왜 점점 애처럼 굴어? 주인님도 점점 딴 사람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살아 그러던가? 그렇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사라에게 했던 말을 내 반복해주지. 이삭은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야. 그것도 하죠. 조만간에. 이삭은 이제 내 유일한 아들이야. 난 남은 여생을 이삭을 위해 쓰고 싶어.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 알겠나? 무척 중요. 알겠습니다. 엘리엣, 주님을 다시 한번 실망시켜서 헛바네. 다시라뇨? 예전에 주님이 날 버렸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하지만 사실은 내가 주님을 버린 것이었어. 또다시 주님을 실망시켰으니. 이삭! 이리 오는 이 아비가 활 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어서 오너라. 아브라. 주여, 여기 있나이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가거라. 내가 네게 산을 일러주리라. 거기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거라. 주님,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거라.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요? 주여! 어찌 하십니까? 주여! 주여! 여기서 기다리게. 내가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같이 돌아오도록. 함세, 기다리게. 여기서 기다려.